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양의 개념과 오행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오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서 오행의 배속과 상생, 상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태극과 음양오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태극이 자연의 이치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의 이치를 분석을 하고자 했던 것이 하나는 양이고 그 다음 음기운으로 분석을 했고 그 다음 이것이 하나는 목기운이요, 화기운이요, 그 다음 음기운을 또 나누면 금과 수기운,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운을 윤활 조절 역할을 하는 매개체가 토의기운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성장하고 시들고 성장하고 시들고 성장하고 시들고 할 때 성장하는 부분의 초반부를 목이라 했고 성장하는 부분의 후반부를 화, 그 다음 수축해 들어가는 초반부 기운을 금, 후반부 기운을 수라 칭하고 그 전환점이 되는 것을 토라 칭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루로 치자면은 아침, 낮, 오후, 그 다음 저녁, 밤이라 칭할 수 있다 했으며 그 다음 이것은 봄, 여름, 그 다음 성하, 아주 무더운 여름, 그 다음 가을, 겨울이라 칭했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인체로 치자면 뭐라 했습니까? 초년기,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로도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또 다르게 이제는 동서남북 개념으로도 확장을 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므로 자, 이쪽이 먼저 동쪽입니다.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 다음 이쪽이 중앙입니다. 이쪽이 서쪽입니다.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랬을 때도 역시 아,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이거 아침. 남쪽입니다. 이쪽은 무덥습니다. 낮. 그 다음 토는 오후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서쪽으로는 이쪽이 저녁이 될 것이고 이쪽이 밤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여기는 봄이 될 것이고 낮에 여름은 더 남쪽은 여름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여기는 가장 무더위가 되는 장하 또는 성하가 될 것이고 무더위 그 다음 서쪽으로는 이제 가을이 될 것이고 북쪽으로는 겨울이 될 것이다. 자, 오행적으로 배속을 시키게 되면 이제 얘가 목기운, 여기가 화기운, 그 다음 중앙이 토기운, 그 다음 서쪽이 금기운, 북쪽이 이제 수기운에 해당이 되겠죠. 색깔로도 오행을 구분시켜 놓았습니다. 자, 목쪽으로는 푸른색, 그 다음 남쪽에는 더우니까 뜨끈뜨끈 불기운이니까 적색, 붉은색 또는 여기 붉을주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가운데는 무슨 색? 토니까는 흑색깔, 노란색, 황, 노란색. 그 다음에 금기운은 어떤 색? 흰색. 북쪽으로는 흑색 또는 요거를 이제 검을 현자를 써서 이제 검은색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제 풍수 배운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연관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동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상징적인 동물을 여기 오행에다가도 배속시켜 놨습니다. 동쪽에는 무슨
어떤 동물이다? 용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청룡.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 남쪽에는 어떤 거를 동물을 상징적으로 집어넣어 놨느냐? 공작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작이 됩니다. 그 다음 가운데는 개를 집어넣어 놨고요. 그 다음 서쪽에는 호랑이를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에는 뭘, 어떤 동물을 상징적으로 집어넣어 놓았다? 거북이를 집어넣어서 현무라칭한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뭡니까? 바로 사신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청룡, 주작, 백호, 현무. 가운데 이 자리 뭐였습니까? 바로 명당자리 혈자리였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적다 보니까 동서남북에 자청룡 500호가 들어갔는데 풍수에서는 원래 뭐다? 동서남북에 상관없이 좌측에 있으면 자청룡, 우측에 있으면 500호라 칭하지 동청룡, 서백호라고 칭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숫자로도 여기에는 동쪽은 38, 그 다음 남쪽으로는 27, 그 다음 중앙에는 5와 10, 그 다음 금쪽으로는 4와 9, 그 다음 겨울에는 1과 6이라는 숫자를 배치시켰는데 이런 숫자들은 풍수에서 어디에서 많이 엿볼 수 있느냐? 우리 장날 쓰죠. 오일장 장날이 쓰죠. 그러면 그것이 그 마을은 오행적으로 어떠한 마을이라서, 아, 우리 마을은 목의 마을이 있다 그러면 그 장은 38장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 우리 마을은 금의 기운의 성질이 많아서 우리 장인날이 있을 때는 사구장이 하는 게 맞더라. 이래서 이런 숫자별로 오일장이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동대문의 흥인지문, 남쪽에 남대문의 숙례문,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목의 기운은 또 무엇을 또 의미하는 게 있다? 어지린자를 써서 인. 그 다음 남쪽에는 예절할 때에, 그 다음 중앙에는 쓸 데가 없네요, 믿을 신. 그 다음 서쪽에는 의로울 의. 그 다음 북쪽에는 지혜로, 지혜지자를 써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또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이 글자에 맞춰서 다 또 뭐가 만들어지느냐? 동대문 쪽에 흥인지문인. 그 다음 남쪽에는 숭례문리에. 그 다음 토는 뭐다? 종로이가 있는 보신각 믿을신. 그 다음 서쪽에는 서대문, 다른 말로 돈의문의. 그 다음 북쪽에는 북문, 홍지문 지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오행을 우리 건축물들의 이름에까지도 하나씩 다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 오행이 경복궁 궁궐에 어떠한 상황으로 들어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 경복궁 궁궐에 가면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보여지게 되는데, 자, 먼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경복궁이 향하고 있습니다. 경복궁이 이제 근정전입니다. 네, 근정전. 근정전은 뭐 하는 곳이냐? 앞에 조정 신료들이 일렬로 쫙 서가지고 이제 딱 이제 홀대를 들고 이제 마마 이러고 딱 이제 정식적인 정치, 정식적인 의례 행사를 하는 곳이 근정전입니다. 제일 큽니다. 제일 큰 건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계단들이 쭉 있습니다. 요걸 돌라서. 계단들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석상들이 이제 이러고 딱 있어요. 두 개씩. 석상들이 두 개씩 있고, 그 다음 경복궁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큰 이제 담들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 무슨 담이 있습니까? 바깥과 구분하는 거. 얘가 그대로 광화문이에요. 광화문. 자, 그럼 광화문이다. 그 다음 이쪽에는 또 하나 문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문이다? 건춘문입니다. 건춘문. 동쪽이니까 뭘 이야기하고 있다? 봄. 봄춘자를 쓴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뭘 사용하고 있다? 영추문. 여기서 한자를 써드릴게요. 영추문. 가을 추자를 썼습니다. 영추문. 서쪽이니까는 가을 추자를 쓴 거예요. 그 다음 남쪽에 광화문, 빛광자를 써서 화이기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복궁을 다른 말로 북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창경궁, 창덕궁을 합해서 동쪽에 있는 궁궐이다 해서 동궐이라고 하는 반면에 경복궁은 북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고종 때 이제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경복궁은 보건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자, 북쪽이 어디냐? 이 부분이 북쪽입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약간 사진이 이제 안내도가 이제 기울어져 있죠. 그럼 북쪽, 그 다음 쭉 내려오면서 여기가 남쪽, 그 다음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 됩니다. 그럼 근정전은 어디에 있느냐? 근정전이 이 건물이 근정전입니다. 그리고 앞에 마당에 조정신료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이 부분이 이제 사정전. 앉아서 이제 신료들하고 같이 이야기들을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경회로. 그 다음 여기가 향원정. 자, 그러면 이 근정전의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이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이요. 광화문 잘, 여기 문이 세 개가 있습니다. 광화문에는 문이 세 개가 있는데 거기에 천장들도 볼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이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동쪽에 봄을 상징한다, 목을 상징한다, 건춘문. 그 다음 이쪽에 서쪽에 영추문 이러고들 있어요. 여기는 가을 추자, 서쪽이라서 가을 추자를 썼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의 천장에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광화문에는 문이 세 개가 있어요. 문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광화문에는 들어가는 문이 세 개가 있는데 이쪽 문에 있는 것이 지금 이 천장에 그려져 있는 것이 이 그림입니다. 이쪽에 거북이 한 마리, 이쪽에 거북이 한 마리. 현무죠. 궁궐 뒤에는 궁문이 없기 때문에 앞쪽에다가 이제 현무 그림을 갖다 놓았습니다. 광화문 앞에다가 원래 이제 뒤에 있으면 제일 바람직한데, 자, 현무가 천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 광화문 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광화문, 여기 가운데 문 천장을 보겠습니다. 자, 어떤 그림입니까? 세조, 봉황이죠. 전주작입니다. 풍수적으로 앞산에 해당하는 전주작이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 동쪽에 건춘문 천장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계속 천장들을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 천장에는 이쪽에 용 한 마리가 청룡이 이렇게 틀고 있고, 그 다음 이쪽에는 황룡이 한 마리 이렇게 틀고 있어서 두 마리의 청룡과 황룡이 천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동쪽에 있는 좌청룡문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서쪽에 있는 영추문의 천장을 찍은 것입니다. 백호, 호랑이, 흰 호랑이 두 마리를 상징적으로 그려놔서 사신사, 그야말로 궁궐을 네 개의 동물이 수호하고 있어라 해서 풍수적으로 들어간 그림들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네 개는 이제 사신사로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근정전에 있는 이 그림들, 여기에 계단들에게 또 두 마리씩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이 뒤쪽이고 이쪽이 이제 앞쪽입니다. 이쪽이 좌측이 되고 이쪽이 우측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그려져 있어야 될까요? 거북이가 그려져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뭐가 그려져 있어야 될까요? 공작이 그려져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요? 청룡이 있어야 되고 이쪽은 호랑이가 또 있어야 되겠죠?
자, 근장전 양옆을 또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근장전입니다. 근장전의 뒤편을 보겠습니다. 뒤편의 계단입니다. 여기에 거북이 한 마리, 거북이 한 마리, 현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요 뒤에가 이제 사정전으로서 임금이 앉아서 조정신료들과 회의들을 하는 곳이고요. 자, 이제 앞쪽으로 근장전 앞쪽을 보면 새 모양의 공작이 이러고 딱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좌측으로 가서 계단을 보면 다음 청룡이 꿈틀거리고 있는 이런 모양의 청룡 사진이 있게 되고 서쪽으로 가서 우측의 우백호는 돌계단에 또 이런 호랑이 모습의 그림이 조각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주변의 사신사 겉에 사신사의 호의를 받고 안에 사신사의 호의를 받아서 임금은 그 안에서 있었단 얘기예요. 그죠?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근정전 안에입니다. 근정전 안에 우리가 그야말로 이야기하는 용상입니다. 용상 뒤에 1월 오봉병이라고 하는 병풍인데 1월 해와 달 음양입니다. 그 다음 다섯 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오행의 기운을 모두 다 음양의 기운도 갖추었고 오행의 기운도 갖추었고 그 다음 이쪽 산이 자청룡산 이쪽 산이 우백호산 그 다음 가운데 골짜기에서는 물이 흘러들어오는 그 가운데 명당자리에 앉아서 내가 정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용상 뒤에 이런 병풍을 쳐놓고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집에 뒤에 뭐 다른 그림보다도 또 저런 1월 오봉병이라는 병풍을 치고 있으면 그 앉은 자리, 그 소파 자체가 바로 명당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오행 조금 외우실 것들이 많겠죠. 그죠? 한눈엔 다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씩 조금씩 눈 익히기를 하시면서 여기 풍수와 관련된 것들을 접목시켜 보시면은 재미있으리라 생각이 들겠습니다. 오행이라는 것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목, 화, 토, 금, 수, 또다시 목 이러고 간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랬을 때 하루가 점점점 밝아졌다가 하루가 점점점 내려가고 기온이 봄, 여름 점점점 높아졌다가 점점점 추워지고 어렸을 때부터 점점점 자라나다가 점점점 나이 들어가고 자, 이런 것이 이제 음양인데 모든 만물에는 다 음과 양이 구성되어 있고 오행으로도 다 분류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목이라고 하는 기운, 화라고 하는 기운은 다른 존재입니까? 같은 존재입니까? 같은 존재죠. 내가 어렸을 때와 내가 장성했을 때와 내가 늙었을 때 나라는 존재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다? 모양이 변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상 서로상이라고 쓴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모양을 의미합니다. 서로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서로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모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모양, 모습이 다음 걸로 변화된다, 다음 걸로 변화된다, 다음 걸로 변화된다라는 뜻이 이것이 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이 어느덧 자라다 보면 화가 되어 있고 그 화가 어느덧 또 자라면 토가 되어 있고 토가 금이 되어 있고 금이 수가 되어 있더라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에서도 무슨 내용이 있느냐. 음양지기는 이것이 양이고 이것이 음인데 풍수의 금난경에 보면 음양지기는 음양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일체인데 그것이 내뿜으면 바람우레가 되고 하늘로 올라가면은 구름이 되고 그 음양의 기운이 내려오면은 비가 되고 그 음양의 기운이 땅속을 다니는 것을 뭘 한다? 그것을 생기라 한다. 그래서 이 생기를 잘 올라타는 것이 풍수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서 이 소리 무척 들어보셨을 거야. 아이고, 둘이 상생이 돼서 좋겠다. 이거는 그 상극이 돼서 나쁘다. 무조건 상생은 좋은 것이고 무조건 상극은 나쁜 것이다. 뭐 이렇게들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자연에는 원래 상생이, 상극이 둘 다 좋고 둘 다 나쁜 거 이런 거 없습니다. 변화되는 모습의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아, 이 단계에서 저 단계로 점점점 커나가고 점점점 변화되고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과정을 상생이라 칭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원으로 그려보면은 목은 저절로 시간이 되니까 화가 되더라, 화는 토가 되더라, 토는 금이 되더라, 금은 수가 되더라. 그 수는 또다시 다음 세대의 목이 되더라. 이것을 이제 상생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모양과 모습이 다음 것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목생화. 그럼 목은 화로 되더라. 목생화. 여기 생. 화는 토가 되더라. 화생토. 토는 금이 되더라. 토생금. 금이 수가 되더라. 금생수, 그 다음 수가 다시 목이 되더라. 수생목. 그래서 봄, 여름, 그 다음 무더위. 동그라미로 쳐놔야지 보기가 쉽겠네요. 봄, 여름, 성하, 그 다음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도는 거예요. 아침, 낮, 오후, 저녁, 밤, 아침, 낮, 오후, 저녁, 밤 도는 거예요. 이거를 금을 쇠라고 생각을 하면 이 답이 잘 안 나와요. 요거는 쇠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작은 부분, 금기운의 아주 작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생을 마침 여기 5행까지 배웠으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외우신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그냥 외워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자주 나오니까. 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것이 이제 상생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내용으로 보자면 상생이라는 것은 다음 기운으로 변화한다. 다음 기운을 길러낸다. 다음 기운으로 길러내는 과정이 이제 상생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상극과정을 보겠습니다. 상극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단 상극이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다죠. 그러니까 서로 뜻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반대편에 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 그러는데 자연에는 그런 나쁜 게 없다 했습니다. 상극이다. 반대편이다. 상극은 다른 말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가장 맞느냐 하면 컨트롤한다, 통제한다, 제어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바라보시면 돼요. 자, 남자와 여자가 있다. 서로 정반대의 기운입니다. 그죠? 그러면 남자 여자가 만나면 무조건 나쁜가요? 반대의 기운이 만났으니까 무조건 나쁘다? 아니죠. 반대가 만났으면 그것은 곧 뭐가 이루어진다? 상극작용에서는 생산이 일어납니다. 애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암술과 수술이 만난, 암놈과 순놈이 만난다. 그럼 자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상생관계는 길러낸다. 다음 과정을 길러낸다. 자라난다지만 상극관계는 생산한다예요. 창조해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밸런스가 맞으면 정말 멋진 생산물이 나오는 것이고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이제 컨트롤이 서로 어느 쪽인가 안 되면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극에서는 중요한 게 뭐다? 두 기운의 A라는 기운과 B라는 기운, 즉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어떤 기운들 중에 이 두 기운 관계가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이제 한쪽이 크게 다친다라고 하는 논리가 이 상극 관계입니다. 밸런스만 맞았다 그러면은 정말 재밌는 게 이 상극관계예요. 남자 여자가 연애할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밸런스가 깨져서 부부싸움 할 때는 진짜 힘들죠. 그죠? 자, 그러면 상극관계는 어떤 게 상극관계냐? 목이 화에게 주어야 되는데 목화토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이 화에게 주어야 되는데 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목은 어디다 기운을 줘야 돼요? 멀리 기운을 줘야 돼요. 이게 상극입니다. 그래서 목이 토를 극한다. 목이 토에게 기운을 강하게 준답니다. 멀리 날려주려니까 가깝게 주면은 공을 이렇게 주면 되는데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살짝 주면 되는데 멀리 기운을 줘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받아라 그러고 멀리 줘야 되죠. 그러다가 받을만한 자격이 있으면 이 둘이 실력이 비슷하면 상극관계는 너무나 재미있어요. 근데 이 토가 공을 던졌는데 받을만한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공이 날아오다 얻어 맞아버리죠. 그럼 시퍼렇게 멍들고 공놀인 공리대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란스가 맞을 땐 상극이 너무나 좋은 관계고요. 바란스가 맞지 않을 때는 상극이 참 위험한 관계다. 그 다음 토는 금에게 기운을 줘야 되는데 금이 없어지면은 이제 수까지 기운이 멀리 날라주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가 잘 받으면 공놀이가 재미있는 거고 수가 잘 바란스가 깨져서 잘 안 맞으면 수는 또 한 방 얻어맞게 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또 수는 목을 건너서 화에게 기운을 주려고 하고요. 강하게 주려고 하고 화는 금에게 기운을 강하게 주려고 하고 금은 또 하나를 거쳐서 목에게 강한 기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이런 관계, 별표가 만들어지는 관계가 상극관계인 것입니다. 자, 이 상극관계 정리해봅니다. 목극토, 토는 어디에게? 수에게 줍니다. 수를 극한다. 그 다음 수는 하나를 건너서 화를 극한다. 화는 금을 극한다. 금은 뭐를 극한다? 마지막으로 목을 극한답니다. 그래서 상생은 원래는 상생이 항상 좋은 것이고 항상 나쁜 것이다 이런 건 아니고 상극이 무조건 나쁜 것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운이 여기는 한 번씩 바란스가 어긋날 때는 이제 깨지는 관계가 되므로 그래서 우리가 상극상극하면 좀 나쁘다는 것입니다. 오행을 배우다 보면 상생상극이 워낙 자주 등용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풍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풍수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관계들을 이제 공부를 막 하시다 보면 상생은 대체적으로 다 좋게 해석을 하고 상극은 대체적으로 좀 나쁘게 해석하는 그런 이론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오행의 배속과 그 다음에 상생, 상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로소 오행에서 좀 더 한 단계 진도를 더 나가서 천간이라고 하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가지 그 다음 땅기운, 지지 12가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묘, 술해 이 12가지를 가지고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